이야기는 실화랍니다. 옛날 옛날 밤마다 야식을 시켜먹고 싶었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잠든 누나가 있었어요.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배고팠던 누나는 결국 참지 못했지요.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. 그래서 누난 동생을 불러 아버지 카드로 치킨을 시켜 먹을 계획을 세웠답니다. 자, 이제부터 니도 공범인 거야. 그 누구도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지는 몰랐던 거죠. 치킨이 도착하자 동생이 본색을 드러내고 닭다리 두 개를 모두 챙긴 겁니다. 코코로로 뺑뽕 닭다리 좀 맡아. 하지만 상대는 치킨의 진심인 누나. 누나는 바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. 이런 미친 자식을 봤나. 누나는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으로 옆에 있던 인형과 치즈볼 두 개를 들어 동생에게 보여줬지. 자, 잘 봐라 동생아. 이 인형이 너고 이 치즈볼은 너의 뽕알이란다. 만약 너가 닭다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너의 뽕알은 이렇게 독. 내일부터 날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면 좋은 말할 때 닭다리를 내놓아라. 정신이 번쩍 든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닭다리를 누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. 라고 할 뻔 냉큼치 입으로 집어넣고 도망쳤지요. 야, 멋지게 먹어 야생. 하, 동생이 잘못하긴 했네.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실화라는 거야? 알겠다. 저기 나온 동생이 아저씨고 빡친 누나가 아저씨 머리를 다 밀어버려 지금처럼 치즈볼 대가리가 된 거죠. 그래, 정답이야. 맞췄다 맞췄다. 핑빵이 아저씨 치즈볼 대가리.